그런데 이때 관광객 여러분들 예, 빨리 그만 잡으세요 이제. 물이 또 금방금방 살이 때라 금방금방 차오르기 때문에 아.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 발밑까지 들어온 바닷물입니다. 하지만 방개 잡는 재미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아버님 이제 나가셔야 된다는데요? 네, 나갔어요. 끝까지? 굉장히, 되게, 굉장히 아쉽죠. 지금 땀만 빨빨해지고 잡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밤을 끝내기에는 아쉬운데요. 그래서 준비한 불꽃놀이. 이곳을 찾은 분들께 잊지 못할 하룻밤이 되겠죠? 손만 잡고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런 게 처음이에요. 신기해요. 기적은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닷길이 허락한다면 주저 말고 떠나세요. 개성과 유행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며 거리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떠오른 신사동 가로수길. 그런데 최근 이곳에 새롭게 뜨는 곳이 있다? 저기요. 저기로 가면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가로수길을 벗어나자 펼쳐지는 숨은 명소. 그곳에 가면 눈과 입이 즐겁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거리 곳곳이 봄을 찾는 재미가 가득한 새로 숲길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새로 숲길 골목을 살펴보던 제작진의 눈에 띈 수상한 사람들. 오, 줄을 서요. 손마다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있는데요. 독일이요. 일본 거 먹어봤어요. 먹으러 왔다고요? 그럼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국기를 들고 응원해야 할 것 같은데 먹으러 왔다고요?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여심을 자극하는 이곳의 브런치는 바로 팬케이크. 네, 전 세계 팬케이크 다 있어요, 저희. 전 세계 팬케이크.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맛보면 누구나 빠져드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팬케이크. 이곳에서는 기본 팬케이크부터 프랑스식 팬케이크인 크레페 등 다양한 팬케이크가 있는데요. 와, 보기만 해도 꼭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다른 나라를 가지 않고도 한 자리에서 다양한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 보니 손님들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미국이야. 이탈리아? 프랑스. 여러 가지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여기. 우리 아빠가 싸서 좋아요? 네. 평소에도 맛있는 팬케이크지만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하니 맛도 두 배, 기쁨도 두 배입니다. 제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팬케이크 중에 손님들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독일식 팬케이크. 납작한 일반 팬케이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독일식 팬케이크. 오븐에 구워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속살을 자랑합니다. 이곳의 인기 스타답게 나오자마자 카메라 세례부터 받는 독일식 팬케이크. 사이즈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둘이 먹어도 넉넉한 크기의 독일식 팬케이크.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있다 보니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든든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가로수길과는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새로수길. 골목이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특색 있는 가게들로 가득한 새로수길은 아직 생소한 이름인데요. 가로수길 옆에 골목을 따라 흩어진 길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수길의 숨겨진 매력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한여름 길가에서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꽃바닥 페인팅 하는 거예요. 아크릴. 젊은 예술가들이 주무대인 홍대도 아닌 이곳 새로수길에 나타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30kg는 너무 세련된 느낌만 생각하셔서 오히려 오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같이 놀 수 있는 문화가 가로수에도 있다. 이런 거를 같이